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을 생각합니다. 그 발언 막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산재심사위라든지 우리 지방노동청에다가 할 일이 많은데 아까 오전에 질의를 다 못해갖고 우리 경선호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십니다. 왜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인사청문회 수준이 아니고 국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 인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와 추진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를 좀 알아봐야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노동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할 일 많지 않습니까? 뭐 노랑봉투법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주 52시간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대화가 되는지 한번 또 여쭤보려고 아까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보니까 그 남로당 관련해서 그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네. 더불어 남로당이라고 말씀하신 거 잘 안 보인다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구하셔도 됩니다. 예. 더불어남로당이다라고 한 거 뭐 속기록을 보니까 백신 지원한 것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더불어남로당이라고 했습니까? 저건 좀 더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읽어드릴까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 정책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전대협 창립 의장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랍니다. 더불어 남로당원들은 북핵, 북한, 인권, 수령님께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백신 지원한 것 가지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 남로당이라고 한 거? 저 날짜가 왜 저런 글을 썼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 때는 백신이 공급이 안 될 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백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백신 나눈 것 때문에 남로당이라 한 건 아니라고 그렇지 말씀하셨잖아요. 백신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저도 북한의 말라리아 그러니까 방제약을 지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그 말씀하셨고 네. 그 앞전에 백신 지원한 것 가지고 남로당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위원장께서 백신 지원한 것 가지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 저 시점이 네. 그 위원장님 남로당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때만 한 게 아니고요. 2021년 1월 28일 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인사했고 인민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크게 홍보했습니다. 더불어 공산당인지 남로당인지 이거 하셨거든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보고 남로당이라고 한 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위원장님께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노동계를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 뭐 그런 발언을 한 건 없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남로당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저런 경우는 백신이 우리 국민한테도 안 맞는데 북한 주자는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다 남로당 당원들이라고 보십니까? 아, 그렇게 일부 남로당원들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남로당이라고 생각 말씀하신 거 그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남을 때 백신 북한 주자고 했다니까요. 남로당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원들이 다 남로당이다든지 뭐 민주당원이 다 남로당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생각은 바뀌시는 않는데 그러면 지금도 뭐 남로당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몇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PPT 다음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입니다. 본인이 SNS에 이거는 4월 9일 날 쓰셨거든요. 예. 네. 언제라고요? 21년 4월 9일 날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 막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께서 확증 평양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아닌 분인가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분 뭐 한두 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종북주의자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추가하세요,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북한에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도지사 시절에 식민 분당 전쟁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저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말한 걸 잘라서 이상하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억 못하세요? 그건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언니 말씀하시는 건 정확하게 원문을 갖다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저런 언론 보도가 저런 식으로 보도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일은, 이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주의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직접 제가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화가 안 나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화도 안 납니다.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증 평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지금 생각 계속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 그 위원장님을 왜 그런 자리에 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할 거라고 갖고 그렇다고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안 하자니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결국에는 중대재해법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재벌 민원 들어주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노동자 편 들 겁니까? 기업 편 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노동자 편에 들어왔고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만 6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해왔지 기업 편에만 서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 52시간제를 주로 할 거냐 월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지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가려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냥 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대하시고 중대재해법 반대하시고 52시간제는 기업 얘기들하고 완화해야 되고 이미 확증편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개정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런 개정을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통령 말씀 나눠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은 굉장히 일방통행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